여기 있는 동물들은 먹이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대. 내가 먼저 소개할게. 안녕, 나는 야판다. 하루 종일 냠냠 먹지. 우와! 기다란 대나무를 냠냠냠. 하루에 12kg. 사실 겨울잠 자지 않아. 정말? 겨울엔 땅 속에 들어가서 매일 벌레를 냠냠냠. 난 물을 엄청 많이 마셔. 신기해! 꿀꺽꿀꺽 한 번에 100리터도 단숨에 마실 수 있지. 1년에 청구로 날 심게 되지. 또 까먹었어.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알려줘. 동물들의 비밀들 알쏭달쏭 궁금해. 나도 알려줘. 알쏭달쏭 알쏭달쏭 궁금해. 숨겨진 동물들의 비밀 신기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밀들 잊지 말고 기억해요. 알쏭달쏭 궁금해 동물 먹이의 비밀. 핑크퐁과 미니모는 한 달을 위해 대나무를 아주 많이 준비했어요. 오, 혹시 대나무 더 있어? 난 아직 12시간 동안 더 먹을 수 있거든. 하루에 대나무 12kg은 먹어야 배가 불러. 난 먹는 게 정말 좋아. 핑크퐁과 미니모가 별사탕을 먹고 있네요. 내 별사탕이 다 어디로 갔지? 범인은 카멜레온이었어요. 내 혀의 속도는 시속 96km라고. 얘들아, 난 겨울 동안 땅속에서 지낼 거야. 봄에 다시 만나자. 겨울을 땅속에서 보내는 건 정말 즐거워. 땅속에 있는 아주 맛있는 벌레들을 잔뜩 먹을 거야. 겨울에 두더지가 땅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속에 있는 벌레를 먹기 위해서랍니다. 물이 어디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지? 어머, 낙타들이 호수에 있는 물을 모두 마셔버렸나 봐요. 5일 만에 물을 마시는구만. 우린 100리터의 물을 10분
30분 만에 마실 수 있다고. 핑크콩과 니니네가 다람쥐를 만나러 놀러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선물을 어디다 뒀더라? 맛있는 도토리인데. 다람쥐는 도토리를 땅속에 숨겨두고 어디에 묻었는지 자주 잊어버린답니다. 이렇게 땅속에 묻힌 도토리들은 시간이 지나 도토리나무가 된대요. 무려 1년에 1000그루나 말이에요.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